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임신생 개띠예요. 28살이며 좋은 궁합으로는 24, 32, 35 남자분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궁합으로는 25, 33, 34 보시면 되고 여자분은 32, 35, 36은 좋은 궁합이고 29, 31, 34선 좋지 않아요. 38세 임술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 30 남자분 같은 경우에 30, 33, 34은 좋은 궁합이고 31, 32, 35은 좋은 궁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2, 45, 46은 좋은 궁합이고 41, 43, 44은 나쁜 궁합이에요. 예, 경술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좋은 궁합으로는 42, 45, 46, 또 나쁜 나이로는 43, 44, 47,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54, 57, 58은 좋은 궁합이고 53, 55, 56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을해생 돼지띠예요. 25살 같으면 좋은 나이로는 21, 29, 30 남자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쁜 경우에는 22, 31, 32 그리고 여자분은 29, 30, 33은 좋은 띠고 그리고 26, 31, 32은 좋지 않아요. 37에 돼지띠는 개해생이에요. 개해생 돼지띠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좋은 띠로는 29, 30, 33, 나쁜 띠로는 31, 32, 34, 그리고 여자분은 41, 42, 45은 좋은 궁합이고 38, 43, 44은 좋지 않아요. 49 돼지띠는 신해생이에요. 49 같으면 신해생 돼지띠 같은 경우에 남자분은 여자분을 선택하실 때 41, 42, 45은 좋은 궁합이고 43, 44, 47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 남자분을 선택하실 때 50셋, 54, 57은 좋고 나쁜 경우에는 50, 55, 56은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으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